아까 넘어온 다리. 팔을 꺾고. 아, 이쪽이 들어가는 길인가 보다. 여기다 이게 크로아티아 말로 낮에 하는 인상이에요. 아침부터 여기서 설명 잠깐 해드리고, 그리고 입장하셔서 제가 뭐 수신기 벗어주세요, 안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수신기 다 넣으시고 천천히 사진 찍으시면서 대신 이 깃발 잘 보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하차하신 곳은 여기 엔터런스 1, 1번 입구에 주차장에서 하차하셨어요. 주차장에서 하차하셔서 이렇게 길을 건너와가지고 지금 인포메이션 센터 앞에 꽤 넓다. 저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출입구고요. 저는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꼬불꼬불한 계단이 있어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여기 나무로 만든 호수를 건너가는 증검다리가 있는데 16개의 계단식 호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기가 제일 위에요. 아우. 제일 위에 상부호수에서부터 하부호수까지 이렇게 호수가 내려오면서 16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호수는 코즈악이라고 불리는 호수입니다. 이 코즈악 호수가 규모가 가장 큰 호수고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호수인데 저희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이 호수까지 가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보는 여기만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 다니는 제가 전기로 만든 전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면은 여기까지 오셔서 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오셔서 또 이 지역을 둘러보시거나 아니면은 2번 출입구로 나올 수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일정을 하시려면은 이거는 오늘 하루 정도는 여기에서 머무르시면서 보셔야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일정은 요 꼬불꼬불한 내리막길을 따라서 내려가셔서 길을 건너면은 요 앞에 빅 워터폴이라고 불리우는 이 호수 국립공원 안에 있는 폭포 중에서는 가장 크고 높은 폭포입니다. 그래서 이 폭포 앞에서 사진을 먼저 찍고 이렇게 들어갔던 길을 다시 그대로 뒤로 빠져나오셔서 이 길을 따라서 가시는데 크로아티아 여기 프리테비치 호수 국립공원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코스가 저희가 걸어서 가시는 곳이에요. 거기가 제일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됐고 책자나 엽서에도 많이 사진이 나와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따라서 쭉 걸어서 가시다가 여기에서 저희는 산으로 올라옵니다. 산이 엄청 높은 산은 아니고 약간 오르막길을 살짝 올라오셔서 이 길이 파노라마 길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위에서 이 프리테비치 호수의 파노라마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코스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안에는 숲이고 산이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 호수를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쭉 다시 걸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돌아오셔서 다시 버스 타고 가시는 일정이고요. 이게 되게 짧아 보이지만 이렇게 걷는데 1시간 반 코스고 사진 찍으시다 보면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구나. 아 저 어머 저기로 걷는 거 너무 멋있겠다. 근데 이게 어딘지 알아요? 뭔지 알아 어딘지 몰라. 원래 문제는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 여기서 찍는 거는 여기 이거 여기 무리를 걷는 거 여기구나.
진짜 아름답다.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언니 여기 봐봐. 와, 이 물. 마스크.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아? 여기 도심. 물소리. 아름답다. 물 색깔 봐, 물 색깔. 물 색깔. 아, 돌 색깔이 이랬구나.
여기 우리 집인데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이 길 너무 예쁘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저는 괜찮아요.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이 길. 이 길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제일 예쁜 길. 심 뭐해? 빨리 앞으로 가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된다 오늘 날씨가. 여긴 깊다. 어. 그러게요. 소리밖에 안 난다. 여기는 넘칠까 봐 해놨나 봐. 아, 봄이 찰랑입니다. 여기 앉아있을게. 잠깐만. 맞아, 맞아. 언니들. 어우, 색깔. 바다 색깔. 물 색깔 장난 아니야. 아, 여기 전망대? 아, 날씨도 너무 좋아. 양쪽이 닿으라고. 짜보셔야 돼. 펼쳐보셔야 돼.